네, 말씀 공부 수요 기도회 말씀 공부로 온 강한주 형제입니다. 제목은 카톨릭을 향한 복음 선포로 잡았고요. 부제로는 말씀을 높이는 성경으로 했습니다. 목차는 1번 성경을 대하는 카톨릭의 관점, 2번 말씀을 높이는 구절, 그리고 3번 복음 관련 구절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이것은 2015년도 자료인데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가져왔고요. 여기 세 번째 보이시는 unaffiliated 이 파란색이 무종교인을 나타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화 지었을 때 Christians 기독교인들, 즉 천주교와 개신교 등 다양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무종교인들, 힌두, 부다, 예, 불교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지금 31.2%로 2015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가 기독교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전 자료에서 크리스천스,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그 독립파, 그리고 오르토독스 밑에 보이시면 정교회 이렇게 분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50%에 육박하는 게 카톨릭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였던 카톨릭 신자들을 향한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부제로는 그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성경, 그 말씀을 높이는 구절들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3년 3월 1일에 아브라함의 패밀리 하우스라 해서 UAE라는 나라에 보시면 기독교, 뭐 유대교, 무슬림 이런 연합하려는 가톨릭의 세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는 킹 제임스 바이블을 쓰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카톨릭 신자를 대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나눠봤는데 성경을 대하는 카톨릭의 관점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카톨릭 교리 문답서라고 보이실 겁니다. 격화시키는 관점, 높이는 관점이라 했는데 성경을 대할 때 카톨릭에서 특히 교황청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 성경을 격화시키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격화시키는 관점입니다. 전통, 전승이라고도 하죠. Sacred Tradition and Sacred Scripture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리고 똑같은 신성한 샘물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러한 전통을 등장시켜서 성경과 똑같이 높이려는 시도를 이 교리 문답서 80번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결과로 카톨릭 교회는 성경만으로는 alone, 성경만으로는 확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Scripture와 전승과 성서 같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존경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Living Teaching Office of the Church alone, 마찬가지로 혼자 홀로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을 참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온전하게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Teaching Office of the Church, 교황청으로 교황청에게 있는 그 교도권에게만 임무가 맡겨졌다고 85번 교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 이렇게 짧게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카톨릭이 얼마나 성경을 무시하고 격하시키고 이렇게 교도권만 해석할 수 있고 일반 평신도는 해석할 수 없으며 그리고 전승, 성경에 없는 전승 같은 전통 그런 것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규범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러한 그들에게서 그들이 말하는 그 전승을 엄청 높이면서 성경의 신성함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가져와서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높이는 관점에서 볼 건데요. 높이는 관점 역시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서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대하는 카톨릭 관점 그리고 말씀을 높이는 구절, 복음 관련 구절로 나눈 이유는 먼저 카톨릭 신자들은 카톨릭에서 그 사람이 카톨릭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니는지 믿는지 그걸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설령 그 사람들이 라이트하게 내가 정말 성당에 참석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강해서 그거에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정말 그 경건해 보이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 이 1.2, 1-2 높이는 관점, 카톨릭 교리 문답서에서 그 높이는 관점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높이는 성경 내에서의 구절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별합니다. 높이는 관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 human word가 아닌 the word of God, 주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백삼백사 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7교리, 107번에서도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되는 그러한 영감을 받은 거룩한 writers, sacred writers가 쓴 것들, 그런 것들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Inspired books teach the truth, 진리를 가르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33번도 이게 숫자가 연속적이지 않은데요.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데 교리 문답서를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지 그 성경을 대할 때 뭐 좋게 대하는지 높이는지 격하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누어져 있지 않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러한 것도 엄청 산계되어서 알아보기 힘들게끔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적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관점을 가져올 때 높이는 동시에 그러나 하면서 격하시키는 관점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는 항목들 위주로만 가져와 봤습니다. 133번은 마찬가지로 Divine Scriptures, 성경. 카톨릭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exhort, 권고한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 어떻게? Frequent reading,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음으로써 읽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써 있고요.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성경에 대한 무지는 즉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시고 그 성경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이 충만하신다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The sacred scriptures conta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고 영감을 받았기에 이 sacred scriptures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36번, 137번에서도 하나님께서 human authors 인간 저자들을 들어 쓰셔서 이렇게 성경을 적고 에러 없이 오류 사항 없이 구원시키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전하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적어놓았고요. 137번도 영감을 받은 성경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것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높이는 이런 137번 교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높이는 관점까지 다 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카톨릭 신자들이 그러면 정말 그 교황청 공식 사이트에서 이렇게 카톨릭 교리 문답서를 보면서 정말 공식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높이는지를 우리가 이 격하시키는 관점이 아니라 그들에게 높이는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보아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교황청에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떠한지 이렇게 성경의 신성함에 대해서 영감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짚어주고 이제 말씀을 높이는 성경 내에서의 구절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성경, 2005년 한국 천주교회 공용 번역본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영어는 마찬가지로 한국 천주교회나 아니면 교황청 공식 사이트에서 영어로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NABRV, New American Bible, RV는 Revised Version이라서 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두 성경으로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유명한 구절이고요.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서도 그분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하늘에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흰말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철장으로 개역한 글에는 철장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짜는 친히 밟으시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16절에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부터 36절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대문자 W가 아니라요. 소문자 W.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드님을 믿는 이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36절에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린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변개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개시켰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에 넣어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그리고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른다.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이나 정죄된 수는 이어라. The promises of the Lord 이것은 주님의 약속들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높이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The Sacred Scriptures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All Scriptures is inspired by God. 가르치고 꼬집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데 유익하다고 명백히 적혀져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 말씀으로도 카톨릭 신자들에게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높일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 즉 마리아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육체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육체적으로 피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피가 섞이지 않으신 분이시긴 합니다만, 그런 친척, 가족,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hear 하고, observe it.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건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방패들 나오고 불화살을 막아서 끌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sword of the spirit. 그것은 즉 The Word of God이라고 말씀을 마찬가지로 높이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렇게 들으려고 다 모여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며 하지만 바울과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치 못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선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이렇게 드높이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드높입니다만 여기 결국에 우리는 그들 카톨릭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오게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최종 가장 원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높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다는 건즉 비참과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둡고 컴컴한 곳에 앉아 있던 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업신여긴 탓이다. 이런 마냥 좋은 것만 나와 있지 않다는 이런 구절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랑 넘치시만 동시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Rebelled against God이라고 되어 있죠. 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위배한 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적혀 있으면은 보여주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아마도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복음에 관련된 구절을 마찬가지 똑같은 성경들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톨릭 신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구절들이 창세기 6장 5절과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항상 악을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드높여서 성경의 권위를 카톨릭 교리 문답서로 그리고 성경 내에서도 구절들로 통해서 높였으면 그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There is no one just, not one. 의로운 이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예, 가장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되면서 죄의 삭슨, 죄가 주는 품삭슨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초반 부분에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죄가 주는 품삯,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넣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take away sins of the world,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마찬가지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 28절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분의 은총으로 freely, 값없이 거저 얻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expiation,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rough faith, by his blood 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8절, 아까 25절까지 봤죠? 27절, 8절 보시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다. 행위의 법이냐? 어떤 무슨 법으로 되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믿어서 된다는 것이고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라고 이렇게 apart from the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기 왜 적어놨냐면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사실 동안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스스로 handed over the spirit 숨을 거두셨다.
스스로 죽으시기 그 바로 직전까지도 이 시편 69편 22절에 적혀 있는 그들은 저에게 음식으로 독을 주고 목말라듯 초를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구절마저도 성취되게끔 구약에 적혀 있는 예수님에 대해 적혀 있는 모든 구약의 기록들을 지상사 활동한의 그런 기록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완벽하게 죄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자주 나오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날에 되살아나셨다라는 것도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수 없다라고 명백히 적혀 있는 저희는 아주 파워풀한,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복음 관련된 구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 1장 13절부터 보시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따르면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즉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8장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아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명백하게 적혀져 있는 말씀과 똑같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관련된 구절까지 해서 총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때 먼저 카톨릭 교리 문답서로 봐라. 성경 여기 교리 문답서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 그런가? 그러면 이제 그들이 쓰는 성경책으로도 여기 보면은 성경 내에서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위엄 있고 성령님으로 영감받은 것이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높였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 관련된 구절로 이렇게 확증까지 나오는 구절들을 얘기함으로써 복음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확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구원을 참그 즉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변개된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 킹제임스 바이블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딱한 개만 가져와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Like newborn infants long for 바라다 하죠. You may grow into salvation. 갓난 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저절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NABRV랑 그리고 가톨릭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NABRV,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You may grow in respect to salvation. 구원에 대하여. ESV, NLT, English Standard Version,
New Living Translation일 겁니다. You will grow into a full experience of salvation. You may grow up into salvation. 구원에 자라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벽함을, 구원의 그 경험을 완벽하게 이루게끔 자라나도록. CSB, Christian Standard Bible.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to your salvation. Salvation 또 나오고요. RSV, Salvation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RSV의 Catholic Edition입니다. 똑같이 You may grow up to salvation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정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빈도 높은 성경들입니다. NCB, 담임 목회자께서 주로 카톨릭에 관련된 영상을 찍으실 때, 설교하실 때 많이 가져오시는 성경이죠. New Catholic Bible입니다. You may advance on the path to salvation. 구원에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구원에 가는 길로 걸어가게끔 신령한 젖을, 이렇게 영적인 젖을 갈망하라.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 You may grow thereby unto salvation. 또 나왔고요. 개역개정,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레이나 발레라 1960년대에 나온 겁니다. 1960년대에 다시 펴낸 레이나 발레라, 2005년 것도 있고요. 2015년도 것도 있고요. 정말 많은 버전이 있는데요. 이 레이나 발레라 1960년대부터 벌써 디세아 꼬모 니뉴스,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변개되지 않은, 그러한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그 젖을 사모하라. 보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para salvation,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해 자라나게끔 변개된, 마찬가지로 변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안티구아라 돼 있는데요. 안티구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앤티크하다, 오래된 것을 보면 앤티크하다고 하시는데 스페인 말로 안티구아입니다. 원래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보시면, 종교개혁 스페인 성경이죠. Para que por ella crece en salud.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en salud가 건강을 위해서, 그냥 Para salvación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변개된 것들을 보지만 정말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오래된 성경들을 변개시켜서 첨가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마치 우리가 자라나야 하고 구원은 받는 것이 정말 쉽고 그리고 단순한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헷갈리게끔, 실족하게끔, 우리 이렇게 현대 성경들에서 이 Para salvation, 이 Path to salvation, For salvation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ing James Bible랑 그리고 표준 King James 성경에는 He may grow thereby,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 보셨던 레이나 발레라 원래 레이나 발레라에서도요, 자라나게, 건강하게 자라나게끔 무엇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 신령한 젖으로, 그것을 갈망하는, 어린아이처럼 갈망하는 것, 구원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성취하도록,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출처고요. 아까 교리 문답서는 교황청 공식 사이트 The Holy See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말씀을 높이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는 구절이라 생각해서 마지막에 넘어왔습니다. The grass withereth, the flower fadeth, but the word of our God shall stand forever.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주님의 말씀이 변개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변개되지 아니한 성경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면 좋겠고요. 정말 가톨릭에 대한 공부라면 공부랄까요? 가톨릭 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 교리 문답서를 보면서 정말 어지럽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적혀져 있다 한들 그 적혀져 있는 것에 바로 다음에 말씀을 높이는 구절이 적혀져 있으면서 말씀을 격화시키는 관점이 동시에 적혀 있는 것도 많고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승, 규범, 생활 체계, 성당에서 어떻게 하는 것, 미사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전승을 드높이고 성경 혼자서 성경만으로는 가톨릭 교회에서 확증할 수 없다고 아까 보셨고요. 그리고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인데 참되게 해석하는 건 오로지 교도권만 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적혀져 있는 아까 격화시키는 관점에서 보여드린 교리를 보면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가톨릭 신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